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린 가운데 모레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며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가량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복귀 움직임이 미미해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했는데 도내 전공의는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아산병원은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었다고 밝혔고 다른 병원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 강원도 전공의 310여 명 중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 나머지 280여 명은 끝내 복귀하지 않으면서 최종 사직 처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사직한 지역 전공의들이 향후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한해서 올해 사직한 전공의가 동일 연차, 동일 전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공의 충원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 전공의들이 더 나은 조건의 수도권 병원으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4개 대학병원 교수들을 포함한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학회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련 특례가 지역 전공의를 수도권 병원으로 이끌어 지방 의료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정부는 동일 권역, 동일 전공으로 전공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 지역의료든 사람 살리는 의료든 나 몰라라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의정 갈등 이후 수도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보의를 차출한 데 이어 정부가 또다시 지역의료를 홀대하면서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이 희미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동해안에 새로 들어선 화력발전소의 송전망 부족 사태를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내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 공급이 더 필요하지만 이미 예견된 송전망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왜 동해안에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에 들어선 595MW 규모의 발전설비 2기를 갖춘 GS 동해전력, GS 동해전력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의 삼척 빛드림 본부, 강릉 에코파워가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지난 5월 삼척 블루파워가 1호기를 상업 가동하고 하반기에 2호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발전소 4곳의 시간당 발전 규모는 7.4기가와트로 30만 가구가 7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6차까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강원 동해안 화력발전소 5곳이 포함됐지만 그나마 강릉 한 곳이 취소되며 4곳만 건설됐습니다.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모두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직접 사용하지도 않을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가 강원 동해안에 우후죽순 들어선 겁니다. 서해안의 발전소가 거의 포화 상태인데다 해당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했고 발전소 부지 확보도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 쪽 그간 이제 발전소들이 쭉 생겼고 네. 경북에는 원자력 발전소 있고 이미 뭐 좋은 입지들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동해안 지역으로 좀 들어갔던 거고. 여기에다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화력 발전소는 건설하면 생산된 전기는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탓에 발전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앞다퉈 사업권 확보에 공을 들였고 심지어 사업권 자체가 최소 수천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사업권을 주고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 엄청난 이익을 챙겨줬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굉장히 좀 저위험에 그리고 이제 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이제 석탄발전소의 사회적이라든가 환경적 필요성은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거든요.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의 발전소는 계획대로 들어섰고 곳곳에서 주민 시민단체와 사업자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발전소들이 송전 제약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되자 지역에 주는 혜택마저 줄게 돼 볼멘 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가동해도 안전 위험과 환경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환경단체들은 화력 발전소에 대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수립될 예정인 정부의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화력발전소 폐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의 고민거리가 남을 거라며 일부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소리 높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 15만 명 넘는 피서객이 몰리며 지난해보다 누적 관광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13일과 14일 동해안 해수욕장에 15만 2,090명이 찾았고 누적 피서객은 42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시군별 누적 피서객은 강릉이 27만 6천 명, 속초 5만 1천 명, 양양 3만 8천 명, 동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26일 올림픽이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다음 달 말부터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패럴림픽 대회도 열리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강릉시청 장애인 사격부 선수들도 출전합니다. 금빛 사냥에 나선 이들을 이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 공기 소총을 겨눕니다. 10m를 날아간 총알은 지름 4.5cm의 관역을 관통합니다. 관역을 확대해서 보니 대부분 총알이 직경 5mm의 10점대 관역에 명중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는 강릉시청 소속의 선수 4명 중 3명은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팀의 막내 이유정 선수는 대회 첫날 경기에서 첫 메달 사냥에 도전합니다. 제가 잘 스타트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저희 선수들한테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팀의 맏형 심영집 선수는 3년 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도쿄 패럴림픽보다 높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제 주종목이 공기소총 입사거든요. 지금 기록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자신 있는 종목이고. 지난 1월 강릉시청 팀에 합류한 박진호 선수는 금메달은 물론 다관왕까지도 노립니다. 올해 한국 신기록을 6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실력 향상이 두드러집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던 상태였지만 더 나올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런던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강릉시 장애인 사격부의 산증인 강주영 감독은 대회 시작까지 남은 40여일 동안 후배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지금처럼 계속 훈련 열심히 하고 해서 좀 더 발전해서 올림픽을 좀 즐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라 믿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은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 4,400여 명이 출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명 안팎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이 중 4명이 강원도 선수입니다. 강릉시 장애인 사격부 3명과 함께 보치아 종목에서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정호원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간부가 여러 교원단체들로부터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최근 학부모 연수에서 교사를 폄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게 이유인데요. 교육청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유감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원주와 춘천에서 연이어 열린 학부모 연수.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생 평가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에선 도교육청 과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 진보교육감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경호 교육감의 남은 임기를 언급한 겁니다.
기간을 마무리 있다는 것입니다. 전교조 강원 지부는 다음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현장 교사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교사들과 교원 노조를 폄훼하고 모욕해서라도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나 봅니다. 해당 과장은 또 초등학교 학생 평가에 교사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원 교사노조는 해당 과장이 강원 전체 교사를 모욕했다면서 강원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강원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에 강경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당 과장은 항의하는 교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반발이 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감사에 착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따라 늘봄학교 전담사 109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늘봄학교 전담사는 행정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선발과 관리 등 늘봄학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형태고 기존 돌봄 전담사와 방과후 전담사 479명의 늘봄학교 전담사 직종 전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태백시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이 올해 강원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폐기물로 규정돼 개발사업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석탄 경석 관련 규제 등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달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와 함께 규제 완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석탄 경석 자원 활용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환경부의 훈련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강릉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수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가늠한 20에서 40대 남성 5명 모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4명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개장한 해수욕장 9곳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삼척시는 삼척과 맹방 해수욕장에 이어 이번 주말까지 증산과 작은 후진, 함행방 등 9개 해수욕장에 상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삼척과 맹방 해수욕장 등 2곳에 상어 방지 그물망이 설치됐지만 상어 출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나머지 7곳에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맞벌이와 휴일 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보육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 보육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보육 공백 형태에 따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연장 보육을 기존 10곳에서 32곳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은 4곳에서 9곳, 휴일 보육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